와이프가 도착하면 제가 자주 가던 한국 식당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을 계획이었지만 와이프가 늦게 도착할 것 같다고 전화가 왔네요. 3시에 출발했다는데 9시가 넘어서 도착할 것 같답니다. 아기가 자야 할 시간이고 도착하면 짐 풀고 식당까지 가면 너무 늦을 것 같아 근처 식당을 구글링해서 찾았습니다. 근데 와보니 어디 앉아서 먹을 데도 없고 카드 결제기도 없어서 현장에서 주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한 후에 픽업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께 제 주문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확답을 받은 후에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음식을 받아서 호텔로 돌아가는데요. 나중에 보니 그곳은 여러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있는 거대한 공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호텔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무척 다행이었습니다. 호텔에 와서 종이백을 보니 거기에 고마워요 라고 써져 있었는데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족이 도착하고 나서 음식을 풀었는데 모두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영상을 더 찍지는 못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여행 중 이 근처에서 늦은 시간 저처럼 식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배달 음식을 픽업해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 경험을 공유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